안녕하세요. 라우스파겐 얘기 라파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비 만나러 팍세 가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왔는데요.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저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한번 와타이 국제공항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여기 국내선인데 이렇게 김밥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한국 그러니까 컵라면도 많이 보이고 과자들도 보이고 뭔가 익숙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국제선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국내선이랑 국제선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 사이가 지금 통로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음식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되게 깔끔합니다. 이쪽은 라면이 이렇게 쫙 있어요. 나 누들바라고 아예 해놨네. 한국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국제선이고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곳은 그나마 이 공항에서 제일 좀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왔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이제 국제선 티켓팅 하는 곳이고요. 저기 2층 올라가면은 출국하는 데입니다. 이쪽이 이제 라오스 도착하신 분들 나오는 곳이에요. 네, 나오면은 이렇게 왼쪽에 바로 심카드랑 환전할 수 있는 창고들이 있고요. 부스가 아직 많이 비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끝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DQ가 있습니다. DQ는 여기 베스킨라빈스 같은 건데 완전 맛있어요. 네. 라파엘 아니십니까? 맞아요. 안녕하세요. 영상 나오셔도 돼요? 아, 여기 왜 나오세요? 우리 딱 제가 보던 얼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봐요. 구독자라고 말씀. 아니,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와, 실제로 이렇게 직접 구독자 분을 뵙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떨떨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인사도 이렇게 직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공항 오시면은 이쪽 가쪽에다가 대면 안 돼요. 잠깐은 되는데 오래되면은 여기다가 좀 오랫동안 차 세워두면은 여기 공항 직원이 와서 벌금 내야 된다 하거든요. 정확히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때 10만 킵 주고 갔었어요. 그래서 10만 킵 줄 바에는 그냥 여기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시는 분들 저처럼 실수해서 여기다가 차 오랫동안 돼서 벌금 내시지 마시고요. 꼭 저기 주차장 오래 내야 되면은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부 검사 마치고 들어오면은 대기실이에요. 정확히 대기실이죠.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는데 대기실 쪽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념품 샵 이렇게 있는데 딱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살 수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보이는 게 전부예요. 좀 굉장히 아담하죠. 지금 그러니까 폭우 때문에 루앙남 타러 가는 비행기가 취소돼서 수화물을 받으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야, 우리 비행기도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비행기도 취소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건데. 그 취소된 게 그쪽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취소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불안하고.